선을 좀 보고 있는데 좀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교육법인 지금 설립 시점을 원래 9월로 했었잖아요. 이걸 10월에서 12월 사이로 한 2, 3개월 정도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예정된 자본금의 1, 2% 정도를 조기에 모집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자세히 보기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 4개월 정도 뒤에 출범할 사이트와 시스템 제작 비용에 충당할 일정 금액을 조기에 모집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조기 모집된 금액은 대수는 나중에 실제 법인 설립 시점에는 2배의 주식을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투자할 경우에 지금 3, 4개월 뒤에는 1000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주식을 할당할 거예요. 그리고 모집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위 10만 원 이상입니다. 만 원, 2만 원씩 하게 되면 나중에 계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천만 원 이내 정도의 모집을 하고 종료할 겁니다. 이렇게 이 모집된 금액으로 법인을 출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필요한 부분들 보충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현재 교육법인 잠정적으로 팀 주피터 멤버들이 6%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일단 제가 94%를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94% 요걸 전부 매각하거나 혹은 일부 매각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일단 조기 모집에 참여하시면은 나중에 3, 4개월 정도 뒤에 실제 법인 설립 때는 두 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될 것이고 50만 원이면 100만 원에 상응하는 주식을 제공할 거예요. 그거는 아무래도 일단 제가 94%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는 만한 여유 그런 여력이 있겠죠. 네, 그것이 좀 달라진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해서 사업 내용도 동일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오픈에시 캠퍼스 가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제주도나 서울에서 먼저 오픈에시 캠퍼스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 그리고 아시아 9개국 단위로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나머지는 동일하고 그 시스템 그대로 해서 현재 지금 코딩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왜 3, 4개월 더 연기를 했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보시면은 초급 1, 2, 3, 4년 차는 완성되었고 중급 1, 2, 3, 4년 차도 거의 완성되었는데 중급 3, 4년 차에 러스트 과정이 아직 빠졌어요. 중급 1, 2년 차는 끝났습니다. 3, 4년 차 러스트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 뭐 왓슨 뭐 머신러닝 등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러스트 기반의 로보틱스 시스템 로보틱스가 들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로보틱스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학습하기 위한 필요한 이 시스템을 스카틀봇하고 스택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 그룹들도 선발을 해야 돼요. 한 10명 정도가 선발되어서 초 시작 출범하자마자 이분들이 같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에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법인 요 조기 설립, 법인 설립의 조기 모집 2% 정도 조기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